G바디네, G30. 520D. 여기서 지금 기아 프로스 있어. 이거 저거 아니야? 이게 재 끼는 건데? 네. 올릴 땐 어떻게 올리셨어요? 기계차로 떠서 올렸어요. 아, 그게 제일 좋은데. 아, 이거 어떡하지? 지게차로 뜰까? 쉽게 가자. 지금 차량이 기아가 안 빠져있어요. 안 빠져있고 배터리도 방전되어 있는 상태라 제일 쉬운 방법이 지게차로 차를 뜨는 거예요. 지게차 뜨고 밑에 풀고 기아 빼고 차 내려서 밀어서 내리고. 지게차 여기서 뜨는 게 좋겠다. 체인 끊어진 지 오래됐나 봐. 아니, 먼지가 소복해서. 야, 이거 폐차하기 아깝지. 고쳐 타야지. 날지가 안 나. 왔다. 앞으로 좀 들어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라이, 오라이. 여기에요, 여기. 더. 더 오세요. 오케이. 됐어, 됐어. 네? 방향을 잡아드릴게. 아니, 저희가 밀어도 돼요, 이제. 이제 굴러가니까 사람 많아요. 네, 안녕히 가세요. 한번 점프를 대서 한번 보자. 고! 엔진이 어떤 상태인지. 몇 달을 서 있었다고 하니까. 물도 없네. 세로 한 번만 쳐봐봐. 치겠습니다. 응? 안 쳐지나 보네. 안 돼? 아예 전기가 안 먹어? 키 온도 안 돼? 얘는 왜 움직여? 그것도 똑같아요. 전기가 부족한가? 배터리 방전된 건가? 얘 잘 되는 건데? 배터리 없네, 씨. 배터리가 없나 봐. 와이퍼 계속 움직이네? 여기서 보이나, 얘는? 한번 해봐봐. 됐어, 됐어. 체인 안 끊어졌어. 캠이 돌아. 근데 진짜 관리 안 한 차 같아. 오일이 떡져 있어. 체인 안 끊어졌어요. 같이 돌아. 이 누가 체인 끊어졌다 그런 거야? 일단은 현재 여기 이 차가 입고되기 전에 전화를 받았을 당시에 타이밍 체인이 끊어졌다라고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강원도에서 견인돼서 온 거고 수리를 안 하고 계속 방치해 놨다가 지금 뭐 몇 달 만에 끌고 오셨다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정확하진 않지만 일단 체인이 끊어졌다라고 하면 캠샤프트가 안 돌아야 돼요. 스타팅을 할 때. 근데 캠이 돌거든요. 안 끊어지는 차는 없어요, 체인이. 어느 정도 일정 수명이 되고 그리고 오일 관리가 안 되거나 그러면 끊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긴 한데 비사칠 엔진 아직 제가 끊어진 걸 못 봤기 때문에 오일 관리가 안 된다 보다 싶었는데 끊어진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은 진단기 한번 찍어볼게요. 세로를 훅 치는데 시동이 확 걸려버리는 거 아니야? 그럴 리는 없지. 그치? 그럴 리는 없겠지. 몇 킬로 탄 차지? 보자. 봅시다. 주행 거리가 30만 7천 89km. 와우. 30만 킬로면 17년식부터 나온 거 아니야 이거? 어, 2017년식 30만 킬로야? 5년 된 거잖아. 17년식이면 이제 6년 차지. 1년에 5만 킬로씩 탔네. 아, 엄청 부지런하게 사시는 분인데. 30만이면 이제 청춘하냐. 정비소에 있는 차들은 40만 킬로 정도까지는 타야 돼. 저 F페이스는 폐차를 할지 수리를 할지 고민하신다는 거야? F페이스를 사볼까? 별로 좋은 생각하지 않았어. F페이스 갖고 싶은데. 이게 타이밍 체인이 끊어졌으면 캠샤프트 쪽에 이상신호가 있어야 되는데 CC메시지 엔진오일이 필요합니다. 뭐 엔진오일이 필요합니다? 시동과 관련된 코드가 없는데? 기름이 있어? 설마. 기름 지금 반 있습니다. 반 있네? 기름 없을까 봐. 기름 없어서 안 걸려있는데 지금까지 세워놨을 수도 있잖아. 아니 왜냐면 아까 여기에 보면 아, 연료요? 연료 레벨 센서 플러스, 비플러스 단락이 있길래 이제 배 모자이크 안 해도 돼. 자신 있게 살고 있어 지금. 이게 이상하다. 차량 점검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엔진 오일. 와 씨, 이게 진짜 오일 너무 안 가는 것 같은데. 이게 원래 빨간색 게이지거든 이거. 색깔이 안 닦여.
이제 보자. 뭐 오일이 오일은 일단 정량보다 약간 낮기는 하지만 있기는 해. 뭐 이거 진단을 하긴 했던 차야 이거? 몇 달을 정비소에 세워놨었다는데 뭐 점검을 했던 흔적이 없네. 레일 압력 저하 코드도 없고 타이밍 캠앵글 센서 코드도 없고 이상하네. 시동이 왜 안 걸리지? 안 걸릴 이유가? 그냥 오일을 다 한번 풀어보자. 오일을 다. 얼마나 오래서인지 오일 휠타에 오일이 안 고여있네. 조금씩 쇳가루는 없진 않은데 엔진이 손상됐다고 할 정도의 금속가루는 보이질 않고 진짜 오일을 안 갈았어. 지금 6년 만에 30만 킬로를 타셨는데 5번 정도 갈으셨을까? 내가 가는 상황에서는 6년이면 4번씩 가니까 6, 4, 24, 20번 정도 교환한 건데 내가 끄는 조건이면 20번 정도 교환했어야 되는데 절대 20번을 교환하는 오일 상태는 아니고 일단 전기가 정상적으로 들어가야 스타트 모터가 좀 회전을 할 수 있으니까 배터리가 좀 충전이 되고 엔진을 한번 돌려봐야겠어. 한번 셀을 한번 다시 쳐보게. 뭐야 이거 뭐야? 뭐 이래? 세로를 훅 치는데 시동이 확 걸려버리는 거 아니야? 그럴 리는 없지. 아니 시동이 걸리는데 왜 안 걸린다고 그랬고 왜 체인이 끊어졌다고 한 거야? 뭐야? 뭐라 할 말이 없네. 아니 이게 체인이 끊어졌다라고 해서 견인이 되어왔고 견인이 되어왔는데 시동이 걸려? 주행 테스트도 안 해봤고 한데 체인 끊어진 건 분명히 아니잖아. 체인이 끊어졌으면 안 걸려야 되는 거니까 그냥 시동이 안 걸릴 이유가 없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배터리 성능이 조금 저하가 된 상태에서 오일을 너무 안 갈았기 때문에 몇 달 전에 세워놨다 그러면 아마 한겨울에 시동이 안 걸렸을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한겨울에는 오일 상태가 안 좋으면 엔진이 훨씬 무거워져요. 오일이 좋아야지 잘 걸리는데.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길에서 점프될 때도 점프를 돼서 스탠싱이 안 되면 배터리 교환 해서도 안 걸리면 엔진 오일 교환을 하면 시동이 걸리고 그랬거든요. 아마 그런 케이스가 아닐까 싶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그거 먼저 해볼게요. 좀 어이가 없네. 이게 지금 강릉에서 견인해 올 일이야? 아이고 강릉에다 가게 차려야겠다. 견인하고 한 시간도 안 돼서 체인을 갈은 거잖아. 선우야 네. 체인 다 바꿨어. 체인 갈았어. 아 진짜요? 체인 갈았으니까 걸리는 거 아니야? 야 그냥 걸리는데 시동? 아 진짜요? 왜 체인 끊어졌다 했지? 배터리가 안 좋고 날씨가 풀리니까 지금 걸린 거야. 오일만 갈면 될 것 같아. 배터리 갈고 가자 이거 뭐 안 찍었을 것 같아 이거는? 찍어야지. 배터리 가는 거는 뭐 다 주작이라고 하니까 배터리 가는 것도 찍어야 돼. 우리 밸브 누설됐던 거 주작이라고 그러잖아. 봤어? 봤어? 댓글에요? 어 주작이라고. 그거 로크한 카바 망가진 거 가지고 밸브까지 잡아먹었다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항상 영상 올리면 무편집본을 올려야 돼? 과정을 모르니 자기 경험했다 그러더라고. 그걸로 몇 번 수리해줬다고. 자기가 몇 번 수리했으니까 그거밖에 모르는 거야. 경험치가 아직 부족해서 그래. 우리 집에 와서 한 1년만 일하면 내 경험치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 알 수 있는데. 이거 모터 플래시. 아, 씨, 자신 없다. 엔진의 오일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이게 몇 분이야? 10분이야? 15분이야? 10분이네? 10분. 이걸 타고 들어가 봐야겠다. 문제 없을 것 같아. 시동 잘 걸려. 굿이야. 견인해 온 지 30분 만에 자, 10분.
10분 돌리고 내가 봤을 땐 두세 번은 오일 갈아줘야 될 것 같아. 이거 봐, 오일 휠터 상태 봐봐라 이거. 문제 없어서 다행이다. 이게 뭐냐면 8단 미션들 기아 중립을 뺄 때 이 레버를 제끼니까 제껴서 드라이버 꽂아놓으면, 아니 나무젓가락 꽂아놓으면 되거든. 이렇게 사발면으로 못 먹어 우리가. 견인해 와서 깔깔이 어디 갔지? 깔깔이 위에다 놓고 내렸나 봐. 추운 지방에 계신 분들은 겨울철에 진짜 오일 잘 관리해야 돼요. 오일이 빡빡하면 스타트 모터가 잘 안 돌아요. 그래서 배터리 교환을 해도 무거운데 배터리 상태가 조금만 저하가 되고 오일의 상태가 완전히 안 좋아지면 엔진을 회전을 못 시키는 상황들이 벌어지거든요. 점프를 대도 안 걸려요. 그럴 때는 오일 갈아주면 걸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제가 예전에 20대 때 그때는 막 출동 다니면서 이제 뭐야 배터리 점프 많이 내줬었는데 그때는 제가 그런 경험이 몇 번 있었어요. 특히 포터 같은 차들 진짜 오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오일 다 넣고 구동액이 좀 부족하고 아이고 통도 안 좋은가 보다. 아휴. 커버도 내일 씌우고 시동 걸어보자. 퇴근 시간이 조금 지났어요. 그래서 이 상태로 주행을 오늘 제가 퇴근할 때 하고 내일 아침에 나와서 오일을 다시 재교환을 할 거예요. 오일 상태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재교환을 하고 나머지 이제 지금 타이어 공기압도 경고등에 들어와 있고 저 실내는 왜 뜯었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뜯어져 있어요. 막 그냥 주섬주섬 뜯다가 마른 것 같아 보니까. 그래서 볼트나 제대로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거 나머지 내일 조립할게요. 와 씨 이거 브레이크 잡힐까? 브레이크가 차가 떨리는 거 느껴져? 어마어마하게 떠는데? 브레이크 갈아야겠다. 이건 어떻게 내가 길을 내서 쓸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오토라이트도 안 돼. 버튼도 안 눌려. 다른 거는? 아니 솔직히 오일 때문에 시동이 안 걸린 거잖아. 진짜 뭐 체인이 뭐 끊어졌으면 안 해봤으면 뭐 그럴 수 있는데 견적도 안 내주더래. 견적도 모르겠고 차주분은 이제 수리를 이제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전달을 받았는데 야 씨 이렇게 차 좋은데? 아 담배 냄새는 근데 안 좋다. 오일을 이렇게 안 갈았으면 터보도 상태를 장담할 수 없거든. 근데 지금 상태로 봐서는 문제는 없어 보이긴 하는데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오늘 퇴근하고 내일 아침에 나오면서 차량 상태를 한번 좀 다시 한번 찍어볼게요. 일단은 중요한 거는 브레이크가 낮이지 않는다는 거. 이 소리 들릴까요? 한번 봐요. 툭툭툭툭툭툭툭툭. 브레이크가 끊어지면서 듣고 있어요. 그래서 브레이크는 아예 못 살릴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태에서 너무 오래 부식 상태로 놔뒀기 때문에 디스크가 너무 오. 그 외에는 차가 다른 문제가 없어 보여요. 뭐 미션 오일이나 그런 상태는 모르겠지만 변속의 상태는 문제 없어 보이고. 근데 난 아직도 궁금한 게 이걸 왜 뜯어서 하는지 모르겠네. 이거 왜 뜯었을까? 이거 혹시 기아 중립하려고 이걸 뜯은 거 아닌가? 이런 거 처리하는 게 더 힘들어. 아예 안 뜯었으면 더 좋은데 열리지도 않아 이거. 아무튼 이 차는 일단 가서 엔진오일 교환하고 그 다음 작업 마무리 작업 좀 하고 디스크 바꾸고
그리고 출고하면 될 것 같아요. 다른 문제 없어요. 엔진 오일 한 번 더 교환하러 갑시다. 아직 녹두 브레이크를 그렇게 잡았는데도 아직 제거가 안 된 거 보면 이 디스크에 휨이 굉장히 많아서 접합이 됐다 안 됐다 하는 거예요. 저희는 디스크랑 패드 다 교환해야 되고, 안전장 이거 디스크랑 패드 갈아야 돼. 차주분한테 연락해서 이거는 얘기해야 돼. 안 그러면 운행을 못 해. 그 외에 메인터넌스는 뭐 차주분이 원하신다면 해드리는 거고, 아니면 여기서 작업 마무리하고 필터는 다시 교환하고, 어저께 하루 쓴 오일터라도 다시 교환해서. 차나 좀 닦았으면 좋겠다. 남양주 가서 엔진룸 한번 닦고 올까? 디퍼렌셜은 요 센터실이 세가지고 누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탈거해서 센터실과 이 좌우실 같이 교환하는 게 좋을 것 같고, 플렉시블도 좀 상태가 안 좋네. 이런 케이스들이 이제 흔히 하는 얘기들이, 나는 미션 오일 한 번도 안 갈고 30만 탔어. 안 고장나, 그렇게 얘기를 하시지. 안 고장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제 성능이 안 나오는 게 문제라니까. 항상 차가 퍼져야 고장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야. 엔진 오일 잘 안 갈아도 안 고장나잖아. 안 고장나는데 차가 퍼지는 것만 고장이라고 생각하잖아. 자기 수명대로 못 쓰는 것도 잘못된 거라는 거지. 그게 메인터너스인데. 자, 일단 오일 넣고 안에 실내 계기판 리셋도 해야 되고, 그 엄하게 뜯었던 부품들도 조립을 해야 돼요. 조립하고 미션 오일도 30만 킬로 때까지 한 번도 교환 안 하셨대요. 네, 일단은 그거는 상황을 보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네, 전에 이렇게 작업하는 거 보고 댓글에 시트 무릎으로 이렇게 찍고 앉았다고 시트 망가진다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공중이 떠서 작업하라는 거야? 뭐야? 아니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나보고? 그렇게 댓글 달았더라고. 시트 무릎으로 찍고서 저러고 하는 놈이 무슨 손님 차를 고치냐고. 데리고 와서 정비 시켜보고 싶어. 얼마나 잘하는지. 됐어. 우와 씨, 기름 많이 새네. 블로바이가 많았을 수도 있어. 터보가 안 좋은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오일을 안 갈았기 때문에 엔진 상태가 뭐 A급 상태는 당연히 아닐 거고, 블로바이가 늘어나면서 거의 가스가 저렇게 됐을 수도 있거든. 근데 내가 어저께 탔을 때 터보의 잡음이나 그런 건 전혀 없었어. 가속도 좋았거든. 난 코드 좀 지우고. G5 시리즈 G30 520D B47 엔진 유럽형 좌측 핸들 17년 5월식 23년 3월 15일 오케이. 시간 설정했고 됐어. 100% 엔진 오일 100% 서비스 카운터 8번 이렇게 다 카운터가 되어 있는데, 엔진 오일 일단 리셋을 했고 진단 한번 해볼까? 이 코드가 계속 있네. ZGM 이것도 일단 삭제. 왜냐면 삭제를 하고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오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 오일이 많은 거는 블루바이라고 해서 여기 엔진에서 나오는 블루바이 가스가 재순환되면서 들어간 오일이 굉장히 많은 거고, 블루바이가 많이 늘어나는 이유는 엔진의 수명이 다 돼서 블루바이가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이 차처럼 오일이 자주 교환이 안 된 차량의 경우에 블루바이 양이 증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일 교환하고 운행을 또 오랫동안 안 했기 때문에 아마 실린더 안에도 녹이 났었을 거예요. 그래서 운행을 좀 오랫동안 하면서 어느 정도 좀 운행이 돼야 되고, 요건 좀 닦아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벨트나 그런 부분에 문제는 없는 것 같기는 하고요. 그냥 브레이크만 갈고 다시 한번 시운전 해보고 마무리 하자고요.
이게 패드 시키면 이제 들어있는 볼트인데 이건 필수적으로 갈아줘야 될 항목. 이렇게 빨간색으로 록테이가 다 발라져 있습니다. 여기도 다 발라져 있고 풀리지 말라고. 자, 이 50D는 저희가 이제 앞에 브레이크 최소한의 작업을 해야 출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브레이킹을 할 때 차가 너무 떨려가지고 운행이 완전 불가능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앞에 브레이크 패드랑 디스크를 신품으로 교체를 해서 일단 운행이 가능하게는 했어요. 원래는 이제 앞뒤에 브레이크를 전부 다 교환하는 게 맞아요. 일단 현재 페달이 많이 떨리는 원인은 핸들과 같이 떨리기 때문에 앞에를 먼저 교환을 하자고 말씀을 드렸고, 뒤쪽은 제가 시운전을 해보고 아주 심하면 교환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좀 타면서 길을 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회사에서 쓰시던 차라고 하시더라고요, 법인에서. 회사 차들 같은 경우에는 타시는 분들이 자꾸 바뀌니까 이런 오일 관리라든가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계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지, 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차량의 상태가 결코 좋아질 수가 없거든요. 제동을 걸면 페달이 어제보다 굉장히 좋아져 있는데 아직도 떨어요. 아마 뒤에 때문에 지금 그 유압 라인을 타고서 떠는 게 아닌가 싶어요. 최소한의 수리를 해서 좀 운행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니까 만들어 봐야죠. 뭐 급제동. 이 급제동을 한 번씩 하는 이유는 디스크로타를 신품으로 교환했기 때문에 신품 교환하고 거기에 있는 페인트 부분 그리고 패드랑의 마찰을 최대한 늘려서 출고를 하는 게 목적이고, 이런 작업들을 한 두 번, 세 번 정도 브레이킹을 하면서 운전자분이 차를 가지고 가셔서 운행하시는데 큰 문제 없도록 도와드리는 거예요. 회사 차들이 내 게 아니기 때문에 더 심하게 타는 경향이 있어요. 내 거라면 좀 가속을 막 세게 하더라도 아, 내가 세게 많이 했으면 오일을 좀 빨리 갈아야지 뭐 그런 것도 있는데, 뭔가 오일을 갈려면 내 시간을 써서 이 차에 대해 정성을 쏟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내 책임이 아닌 거지. 차량을 관리하는 직원이 따로 있지 않는 이상은 잘 안 하게 되고, 그거까지 신경 쓰기가 좀 바쁘지 오너들이. 나도 그래서 가끔 생각날 때마다 우리 회사에 스타렉스 오일 갈았어? 그거 물어보는데 내 오일 갈자라고 하면 얼마 전에 갈았대. 회사가 정비하는 데니까 회사에서 잠깐 짬내서 교환하면 되는데 대부분 회사들은 정비 업소를 또 끌고 가야 되니까 쉽지 않았을 거야. B47이 체인이 끊어졌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오일을 진짜 안 갈았겠구나 해서 봤더니 진짜 오일을 안 갈았는데 체인은 안 끊어졌어. 그래도 야, 체인 안 끊어진 게 진짜 신기할 정도예요. 이 정도면 B47 엔진 진짜 잘 만든 거다. 자, 진짜 끝냅시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끝났다. 아직도 안 껐어?